오늘은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최대섭 대박김밥 어떠세요? 점심 식사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미술 채널 Art English University에서 제공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영어미술 채널에서 웬일로 이런 김밥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네, 바로 요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웃에 정말 맛집이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큰 대로변에 나가시면 많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 업점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골목 상권이 있는 이런 곳에 조그마한 김밥집이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비디오는 절대 홍보용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이 시기에 동네 상권에 이런 최대섭 대박 김밥집이 탄생하였네요. 오늘이 그렇게 오픈하는 날인가 봅니다. 이 김밥집은 TV에 맛있는 녀석이라는 프로그램에 2020년 6월 9일 팔도 김밥 특집편 방송에 출연되어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지금 주방에는 세 분이, 카운터까지 세 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손님이 지금 와 계시네요. 아주 깨끗한 그런 김밥집 내부입니다. 이곳의 원조는 속초시장에서 최대섭 사장님께서 시작으로 현재는 프랜차이즈 대박김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이 오픈한 곳은 노원구 상계점입니다. 제가 이 김밥 싸는 모습을 잘 보니 김이 지금 2장 정도 깔려 있고요. 앞부분에는 3분의 1 정도가 흰밥으로, 뒷부분에는 주요 야채라든지 주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밥은 지금 엄청 많은 속재료가 들어가죠.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지금 16가지의 김밥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김밥을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김밥이 좀 통통해 보이죠? 실제로 우리 손바닥과 비교하면 손바닥 넓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김밥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한 손으로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김밥이. 그리고 내용물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의 흰밥 가운데가 여러 재료가 있고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16가지의 김밥이 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봤죠. 한 접시가 넘칠 정도로 이게 워낙 김밥이 두꺼우니까 한 접시에 넘칠 정도로 양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여름철이라 김밥과 함께 먹을 집에 국수가 있어서 열무로 김밥과 함께 먹을 비빔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빔국수와 지금 김밥과 함께 이런 점심 메뉴로 정말 이 여름에 맛있는 점심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애써서 만드신 이런 김밥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로 여러분들의 메뉴를 풍성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영어미술 아트키도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영어미술 아트키도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차례 비대면 화상 수업, 온라인 수업, 면대인 수업, 또 창업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 연관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